윌리엄 해리슨. 1773년 2월 9일에서 1841년 4월 4일. 미국의 정치가 제9대 대통령으로 1841년 3월부터 1841년 4월까지 재임했다. 인디애나 중주의 주지사를 거쳐 연방 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역임 후 1840년 대통령 선거에서 휘그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취임 1개월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버지니아주 버클리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서명자로 버지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벤자민 해리슨이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육군 장교로 입대하였다. 전역 후 1798년 노스웨스트 준주 장관, 이어 인디애나 준주의 주지사로 12년간 재임했다. 1811년 영토 침탈을 막기 위해 부족연맹을 결성하여 대항하는 인디언들을 상대로 티피커누강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812년 미국 영국 전쟁에서 육군 중장으로 노스웨스트군을 지휘했으며, 1813년 이어리 호수 북쪽에서 벌어진 테임즈 전투에서 영국 인디언 연합군을 격퇴하였고, 이 지역에서는 인디언에 의한 심각한 저항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1816년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들어갔고, 1825에서 1828년 연방 상원 의원을 역임하고, 1836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민주당 후보 마틴 벤뷸런에게 패하였다. 1840년 대통령 선거에서 휘그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취임 1개월 만인 1841년 4월 4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